네, 다시 시작합니다. 예, 아까 차분하게 좀 다시 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예, 예, 것이라고 예, 전해들었습니다. 예, PPT 다시 좀 준비해 주시죠. 다음 PPT 보시죠. 그 이준석 후보 저 사진 알죠? 네. 어디 가신 건지? 네. 그 최필립 이사장 만나러 정수장한테 갔고 이때 MBC 민영화 논의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거기까지. 다음 PPT 보시죠.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2010년 3월 2일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만든 문건이에요.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만들었고 원세훈 원장도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다음이요. 여기 문건을 보면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는 간부진 인적쇄신 편파 프로 퇴출 뭐 이런 게 있고 2단계는 노조 무력화 3단계는 소요구조 개편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를 하다가 이 당시에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PPT 보시죠. 여기 이제 보면 국정원 문건에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박문진 주도로 소요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추진은 아까 이진숙 본부장하고 김재철 사장이 이 얘기를 하고 최필립 이사장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국정원 문건을 보면 MBC 민영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제시해요.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를 제재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이 왜곡 보도 갖고 벌점을 갖고 재허가를 거부하고 MBC를 폐업시키고 그 다음에 MBC 자산을 매각한 후 신규 사업자 인수해서 민영화를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PPT 보시죠. 근데 2010년에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에 유일인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 심사를 해갖고 법정 제재가 올해 30건이에요. 그전에는 1년에 1건, 4건 이 정도였는데 30건. 이런 정도의 법정 제재가 결정이 나면 벌점이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정원 문건과 지금 상황을 갖고 신 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방심위의 MBC 표적 심사로 법정 제재를 축적을 하고 지금은 MBC 사장이 가처분을 걸어놔갖고 벌점이 아직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이 바뀌면 가처분 행정소송을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벌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올해 12월 MBC 제어가에서 650점 제어가 기준 점수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MBC는 제어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민영화. 저는 2010년에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고 이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진숙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를 무리하게 저렇게 내려보내고 저희가 어제부터 검증을 했지만 전혀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나 역량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오로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 내려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공개가 돼갖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권이 무대뽀기 때문에 이런 계획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앞에 이진숙 후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어제부터 청문회가 무슨 MBC 청문회처럼 되고 민주노총 청문회처럼 되고 언론노조 청문회처럼 되는데 그리고 마치 지금 MBC가 상당히 문제 있는 방송처럼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MBC는 지금 신뢰도나 뭐 영향력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잘 나가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유일하게 지상파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방송이 MBC예요. 가장 MBC가 잘 나가고 있는데 MBC가 무슨 가장 문제 있는 방송처럼 계속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MBC 2012년 파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합법 파업이고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아주 상징적인 판결을 받은 파업이에요. 근데 이진숙 후보는 그 파업을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최승호 전 사장이 지적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는 분이에요, 후보장.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2012년 1월 말에 언론노조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줄게요. 대법원 판결문.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문화방송은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A 등을 비롯한 문화방송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내용이에요. 근데 계속 부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파업을 갖고 모든 MBC의 노조 행위를 부당하다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파업을 갖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2012년 1월 말에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FTA 반대 시위 현장에 후보님 지금 구구절절 그런 얘기 들을 시간도 없고 여기 판결에 모든 게 정리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깐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트로이컷하고 그 MBC에서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게 있잖아요. 네네. 위키트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고 여기 고인사장님은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위증한 거다. 그리고 그 후보께서 거짓말을 했으면 후보직에서 사퇴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오전에. 근데 명확히 답변을 못했어요. 그 위키트리 건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뭐 당시에 보도를 보고 접한 상황이고요. 저는 오전 질의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내용을 보면 무슨 우호적 스토리를 확산하고 적대적인 스토리는 축소하는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스토리 확산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적대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거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으시면 이건 사실상 여론 조작의 계약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고 그쪽의 공사장님은 불법 개정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한다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내부는 트레이컷을 심어갖고 직원들을 사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장 같아요. MBC 광고로 탄압한다 그러고 내부 사찰하고 여론 조작하고 이게 독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시면 좀 더 검증이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트로이컷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보안 프로그램이라고만 한정을 하고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장기 의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2심 판결문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부자 USB 그 2012년 8월 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내부자 USB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 전송 메일 등의 내용 등을 저장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트로이컷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 사건 트로이컷 시험 운영을 통해 저장된 자료 목록을 캡처하여
임원들에게 작동 원리를 설명하여 이 프로그램의 정식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미 원고 노조 등 원고 6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열람까지 하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도 여기에 이진숙 씨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피고들도 이 사건 트로이컷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법원 포함해서 2심 판결부터 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불법 행위이고 이진숙 씨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명시했고 이진숙 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묵인 방조 조장했다라고 법원 예.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은 1분만 주십시오. 네, 하세요. 예.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이용규 의원님께서 MBC가 가장 잘 나가는데 문제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여당 의원들을 쳐다보셨어요. 근데 뭐 저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MBC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곧 지적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에게 저런 식으로 질의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의견만 말하면 되지 저희 의견까지 이렇게 폄훼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용규 위원님이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야당의 아니 이용규 위원님이 여당 의원님들을 겨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어제 비우셨잖아요.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공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예 그 서로 위원님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10분 드리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